네, 어려운 시장일수록 좋은 종목들도 찾아봐야겠죠. 대신 리포트 읽어드리는 시간 대포차 이어갑니다. 저희 아까 잠시 전에 동아님이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하락에 대한 견해는 뭐 하락 시장이라는 게뭐 항상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은 대선 전까지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 대선이 끝났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번 흔들렸었고 네. 오히려 이제 해리스가 등판을 하게 되면서 대선 불확실성이 다시 이제 제기됐다라는 소식 이러한 네.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여전히 트럼프의 우위를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결국은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한번 터질 것이다. 그거는 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제 한번 정도의 조정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그게 하필이면은 지금 분기 어닝 시즌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아픔이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었던 국내 증시마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네. 뭐 시장의 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를 좀 그려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생각했었던 지지 라인은 하향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저께 이제 염동찬 수석이 또 나오시기도 하셨지만은 네.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의 올해 연간 이익 추정치 그리고 내년 연간 이익 추정치 거기에 더해서 낮아질 금리 환경. 왜냐면 이제 미국은 어제 이제 실물 지표 보면서 약간 또 움찔했을 겁니다. 네.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뭐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아직까지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연착륙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꺾일까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지지라인 근처까지 왔을 때 주식을 사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멀리 봤을 때 지금 현재 환율도 그렇고 2700선이라는 이 지수단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중장기 시계열적인 측면에서의 현재 상황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지선 깨지면은 뭐 비중 축소하면서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수행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대포차 첫 번째 종목은 삼바오입니다. 삼바오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오늘 마이너스 0.45% 하락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와,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근데 보시면은 목표주가는 100만 원 유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실적은 고환율 때문에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3,292억, 이건 별도 기준입니다. 바이오에피스 뺀 거. 바이오에피스를 포함한 연결 기준 실적 자체도 사실 상당히 좋기는 했었어요. 4,345억 나왔고요. 별도 기준 컨센이 사실은 2,749억, 그리고 연결 기준 컨센은 3,064억이었으니까 별도 기준으로는 한 500억 정도 다잘 나왔고요. 연결 기준으로 무려 1,300억이나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에피스의 뭔가 실적이 뻥튀기가 됐다는 거고요. 네. 별도 기준은 순수하게 CMO 사업에서 벌어들인 건데 거기는 한 500억 정도, 퍼센테이지로는 한15% 정도. 이거는 환율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공장 쪽에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았고 환율 효과가 컸고요.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스텔라나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들어오면서 마일스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적이 빵뜬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분기에 바이오에피스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이제 마일스톤이 없으니까 네. 빠지게 되겠죠. 순수하게 이 실적은 QOQ로 감익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MO 사업 쪽이 어떻냐라는 부분인데 CMO 사업은 사실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 기준으로 500억 정도 잘 나온 거고 연결이 1,300억이 잘 나왔으면은 바이오에피스가 800억이 뻥튀기가 된 거고 이거는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분기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 환율이 더욱더 미쳐 날뛰어서 1,400원 막 이렇게 가지 않는 한 네. 실적이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물론 이제 회사의 가이던스가 상반기 기준 환율 1200원 후반, 하반기는 1200원 중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70원 정도의 분기 환율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한10% 정도 환율이 높은 거예요. 네. 이만큼 딱 실적이 더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 실적을 딱 보면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3분기, 4분기의 실적 눈높이를 조금씩 높일 겁니다. 네. 환율이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눈높이는 좀 높아질 거고, 네. 발표하는 실적 자체가 크게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과연 이번 분기와 같은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멘텀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뭐가 있냐면은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지난 국회에서 미국에서 이제 안건이 상장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아쉬웠는데, 생물보안법이 지금 국회에 이제 입법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벤트성적인 요소고요. 지금 이 고환율에 따른 실적은 약간 비정상적인 환율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명히 굉장히 좋은 회사고 돈도 잘 벌고 하지만은 더 좋아질 걸까에 대한 물음표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목표 주가 상향이 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삼바오 상승 반등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런 시장에. 네, 그렇죠. 네. 다음 종목은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도 호실적을 보이고 있나요? 네, LG이노텍도 실적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LG이노텍은 약간 특이한 결과물이 만들어졌어요. 키움증권에서 TP는 상향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고환율에 따라 실적이 좋고 아이폰 판매 대수 자체도 지금 상향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주가 상향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원래 매수해서 오버웨이트로 하향을 했어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 거기 하나의 리스크 요인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요. 우선 2분기 영업이익 1,517억 나오면서 최근에 높아진 컨센서스 1,049억을 50%나 상향을 했고요. 상회를 했고요. 키움 추정치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1,471억까지 올렸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예상보다 양호하고요. 특히 우려했었던 중국 내 출하량이 괜찮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판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3분기 영업이익도 2,938억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고, 북미 고객사 쪽에 판매량 증가, 거기에 고화소에 따른 ASP 증가, 이것이 이제 다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수요는 개선이 긍정적인데요. 지금 이 카메라 모듈 공급 업체가,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항상 애플이 하는 게이 고객사의, 아니, 이 벤더의 다변화, 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의 벤더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애플은 다변화를 원했지만은 LG 이노텍과 뭐 삼성전자의 이 OLED 디스플레이 쪽에 견고함은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LG 이노텍은 너무 애플을 목매지 말고 네.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아쉽게도 이제 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부진한 흐름이다 보니까 투자 의견 자체를 좀 하향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도 중국 내 아이폰 수요 둔화 때문에 이렇게 우려가 됐었다가 최근에 중국 회복과 애플 회복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왔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현재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을 때, 4분기까지도 이제 좋긴 좋겠지만은 애플에 너무 목매는 것, 이것은 약간 불안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LG 이노텍 봤고요. 다음은 VT입니다. 또 화장품 종목이죠. VT는 오늘 마이너스 1.48% 빠졌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VT고요. 네. VT가 이제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따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특징주에서도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해서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VT라는 회사는요. 혹시 큐브엔터 알아요? 큐브엔터? 큐브엔터요? 알죠. 큐브엔터의 소속 가수. 되게 유명한 있었는데 포미넷 이런 옛날에. 옛날에는. 그죠? 예, 여자 아이들. 이 큐브엔터에 이제 속해 있죠. 근데 이제 VT가 이 회사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실적을 보면은 VT는 분명히 화장품 회사인데 네. 사업부를 보면 엔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씨 싫어. 이제 엔터의 변동성은 내가 안 가져갈래. 네. 그래서 큐브엔터의 지분을 양도를 하고요. 이 회사에 이제 밑에 ENC라는 회사가 있는데 ENC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화장품 ODM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주요 브랜드 기업들이 이 회사한테 이제 맡겨서 OEM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ENC라는 회사는요. 동사의 주요 제품인 니들샷과 수딩 마스크팩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 회사의 지분율을 50.27%를 인수해서 이 회사를 이제 완전 이제 연결로 제대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 이 회사는 내 제품을 만들어내는 ENC를 이제 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구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큐브 엔터라는 약간 동종의 사업이 아닌 회사를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조금 더 화장품 회사 쪽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중소형 화장품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이 올라오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2분기 영업이익도 245억으로 YOY 109%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쪽에서만 230억, 270%가 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국내, 뭐 지금 이제 이 리들샷이라는 제품은 일본하고 국내 쪽에서 강점을 가진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발라보신 분들은 좀 오래 써야 하지만은 이거 제가 이제 광고 모델은 아닌데 확실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용량에 따라 함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다른데 굉장히 저렴한 모델부터 비싼 모델까지 매우 매우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에서 지금 동사는 올리브영의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고 홈쇼핑도 진출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올리브영 VT 전용 매대까지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VT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은 기여도가 작지만은 하반기에는 미국 침투를 집중할 것이고 최근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런 것들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것들은 해외에서도 잘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이 유효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우리가 잘 못 들어본 브랜드 기업이지만 영업이익 1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고요. 이러한 추정치 상향에 기인해서 목표 주가도 45,000원으로 상향을 한다라는 네. 내용이니까 이 리드샷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VT의 주가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보면은 틱톡커들이 이제 외국인 틱톡커분들이 네. 한국인 화장 화장품을 바르고 것들은? 화장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막 이런 영상도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삼바오, LG이노텍, VT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해파리 시간에 알파벳 알아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파리로 올게요.